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핫이슈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들도 네. 이 성경 핫이슈 강의를 통해서 매주 좀 저희가 배우고 느끼고 막 소름 돋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성경 핫이슈를 통해서 두 분은 좀 삶 가운데 달라진 점이 좀 있으세요? 요즘에? 일단은 목사님 가르침에도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두 분들의 그 간증, 신앙 간증을 중간중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정말 이거 너무 좋은 일이고 참 기쁘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이 사실 지금 건국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 눈이 빠져빠지면서 신학대학 학부로 들어갈까 봐. 새내기로. 지금 너무 그 에너지가 뛰어나요. 몰라요. 네, 정말.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네. 정말 처음에 이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위기 들어갈 때 어머 어쩌나 그러다가 막 힘들었는데 네. 통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남 같지 않은 그냥 내 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창세기만 파지 않고 민수기, 레위기 들어와요. 어때? 좋아.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면 사무엘이 나오고 들어와요. 10편, 150편? 들어가요. 들어와. 예. 사실 들어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 하나 배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만 건져가도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자, 그럼 오늘 뭘 건져가실지 일단 바이블 노커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노커 뉴스 송정훈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공포했는데요. 조혜련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조혜련 기자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조서에는 다가오는 12월 13일 유대인은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그 재산은 그들을 도륙한 자들이 가져도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왕이 갑자기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네, 그 뒤에는 국무총리 하만의 음모가 숨어 있는데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유대인들을 다 없애기로 한 겁니다. 네. 하만,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네, 조혜련 기자. 네, 조혜련 기자. 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도 유대인 아닌가요? 그럼 그 에스더 왕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에스더 왕후를 필두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유대 민족의 운명이 에스더 왕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고 놓치지 않을 거야. 김희애입니다. 김희애. 네, 조 기자. 네, 앞으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로컬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조혜련이잖아요. 예. 바이블 로컬 뉴스. 예. 오늘은 죽음은 죽으리다 하면 그냥 바로 에스더잖아요. 그렇죠. 에스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자, 교수님 먼저 에스더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지경을 보여주시죠. 아하수에로 그 왕 때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왕비를 잃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 원정까지 갔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이제 왕명을 내립니다. 전국에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추천을 해서 새 왕비로 드리겠다는 그런 왕명을 내리죠. 근데 거기서 그 유대인 모르드게의 수양딸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거기서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 국무총리 하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하만은 자기가 지나갈 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 아주 막 그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것이 유대인 전체한테 가서 맞아요. 결국은 왕을 설득을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기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 유대인을
지켜주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왕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에스더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네네. 너밖에 없다. 네가 가서 왕을 설득을 해서 이걸 정책을 바꾸도록 해라.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왕이 아무리 부인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고 맞아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에스더가 겁이 많이 났겠어요. 그 어린 왕비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이제 그 고백에 나오는 거죠. 네.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왕을 결국은 이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 네.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다시 들으니까 또 감동이 그러니까. 오네. 통박사, 반통박사. 반통박사. 아. 2% 오래 해야 된다니까. 아니 아까 우리가 뉴스도 전했지만 예. 우리 조혜련 씨는 이 에스더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네네.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사실 민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잖아요. 그럼. 내가 있어야 민족이 있다고 그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민족도 그렇게 지금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내가 일단 잘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거나 내가 이 왕비에서 아웃이 되면 너무 힘든 삶인데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한다? 야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고 예, 지혜 있는 여자고 뛰어난 위대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에스더 약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언니 그 저기 캐나다에서 아니 어느 점에 어느 점에서 네? 언니 또 느헤미야라며 어느 지점에서 아 약간 질리는 스타일이 죽으면 죽지 못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죽음은 죽으리다가 마지막에 결정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얼마나 갈등을 고민하고, 했겠어요. 예, 예. 근데 그 에이 몰라, 에이 죽지 뭐 이거잖아요.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배짱이 배짱이 있으셔. 맞아요, 맞아요. 예. 이 작은 체구에서 배짱이 키워요? 최고야 배짱. 최고. 너무 배짱이 커가지고 사고도 많이 쳐서 너무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예. 예. 자 목사님 이쯤에서 에스더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와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 그래요. 이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아버지 다레이우스 1세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리스를 세 번 침공했다가 다 실패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페르시아가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국의 내용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에스더가 아수에로의 왕의 부인이 됐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에스더의 민족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소수민족인데 그쵸? 소수민족 하나가 아예 페르시아 제국의 인근에서 뿌리째 뽑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소수민족을 결국 살려낸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 소수민족은 누구냐면 큰 흐름에서 본다면 성경의 큰 틀에서 본다면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그러니까 귀환 네네. 1차 귀환인데 그때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랬어요. 아, 저희 배웠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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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배웠었어요. 그런데 네. 안 가고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 안의 삶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두렵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할 만큼 돌아간 사람들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출신 가운데 왕비까지 출세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게 이게 지금 처해 위기 상황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 바로 여기에 소수 민족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아말렉 족속들과의 소수민족 갈등. 그렇죠. 이제 이게 터져버린 거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 다레이우스라는 왕이 사실은 일반 총독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라는 왕의 네. 아들이 이제 캄비세스인데 그 캄비세스가 자기의 동생 스메리디스를 암살해요.
그리고 결국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캄비세스도 죽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스메리데스가 죽고 가짜 스메리데스 사건이 발생해서 가짜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짜 왕을 만든 사람이 페르시아의 이 종교 사제 집단이 마고스입니다. 아. 그래서 이 가짜 왕을 세워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게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고 그 페르시아 그 거대한 제국의 새 왕으로 총독에서 등장한 사람이 아. 바로 다리오. 에스더의 시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우스가. 네, 다리우스가. 예. 근데 이 다리우스가 결국은 왕이 되면서 그 가짜 왕 사건을 만들었던 마고스들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요. 네. 어떤 식의 처벌인 분이 마고스 살해의 날 축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많은 그 마고스들이 있는데 그들이 1년에 어느 날 정한 날에 밖에 나왔다가 누가 죽여도 돼요. 그 마고스 살해의 축제 날을 만든 거예요. 오. 그날은 무섭죠. 무조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네, 죽여도 돼요. 죽여도 되고 그다음에 그 마고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가져가도 돼요. 이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마고스 축제 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네, 유대인을 이제 그렇게 하자. 네, 다 죽인다. 유대인을 죽이는 축제의 날. 뭐 네, 유대인 거네요. 죽이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죽이겠어요, 사람들이? 그 권력이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에스더가 여왕이 됐으니까 네. 넘볼 수 있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뭐 다 가능한 생각. 하만에게 네. 순종하지 않아. 네, 가장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감정 네. 문제고요. 네. 많은 페르시아 지역의 수많은 여타 민족들이 네. 유대인 한 민족을 전체를 다 죽이는데 동참하는 가장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서이지만 네. 실제 내용은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 재물? 네. 물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이 상상 초월합니다. 아, 진짜요? 그걸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요.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가져도 된다. 우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모든 재산을 타민족이 횡재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네. 욕심 때문에 그럼 벌어진 일이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마고스 축제 방식과 그다음에 지금 유대인의 이 살해 이야기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실제 사실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딱 그날 죽여요. 그날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손에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고 이걸 뒤집어야 돼요. 야, 이거 이걸 어려운데? 뒤집기 위해서 와. 에스더가 네. 이제 왕하고 전쟁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3일 금식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아갔는데 양 치질을 깨끗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냄새 나면 이제 끝장. 두 번 세 번 했겠죠. 양치질. 네. 구치제도 뿌리고. 그랬겠지. 그래 이게 왕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근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지금 제 민족들 다 죽습니다. 이거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해결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하만하고 파티해 오십시오. 그래서 그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을 왕비가 데려다가 기가 막히게 파티를 딱 끝냅니다. 예. 왕이 기분이 더 좋아져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 이제 또 왕이 또 그래요. 야, 정말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두 번째, 두 번째. 예. 자,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내일 또 파티해 오세요. 그러자 이제 하만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대박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너무 좋아지고 당연히 내일 파티에 와서는 이 하만이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을 노려야 되고 흥분 상태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왕 입장에서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이 화가 나야죠. 그래서 두 번째 파티에 왔을 때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내 민족 이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순간 하만이 정말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그렇죠. 파티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에스더가. 예.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붙들고 살려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왕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야, 하만 죽여라. 거기서 일단 하만은 죽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왕이 내려놓은 페르시아 전역에 뿌려놓은 이 명령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조서, 이게 명령서입니다. 그 명령서 바꿔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치입니다. 야. 그런데 뭐 이게 명령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왕이 명령서를 내려요. 그런데 예. 명령서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명령서가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쭉 가는 오래 게 걸리죠, 아니고 오래 걸리지. 예. 페르시아 전역으로 가는데 몇 달 걸려요. 예. 그 사이에 다 죽죠. 유대인들은 다 죽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서가 바뀌어도 이미 다 죽고 끝나버리면 방송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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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왕이 사용하는 최고의 준말 있잖아요. KTX 같은 거. 아, 예. 바로 이제 그런 준말들을 동원해서 싹 뿌리죠. 뿌려서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조서로 그들을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난 후 이제 그날이 제정된 날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고 네. 그 날과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자기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 모든 바구니에 담습니다. 들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성공은 했지만 사실상 이웃과의 나눔이 베풀지 풍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한 반성도 그런 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의 그 부림절이 제정되고 결국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절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살렸기에 예, 예, 예. 에스라가 예. 2차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림절 사건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승승장구해서 성공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이 새로운 경영 여기에 어떤 식으로는 더 적극적 참여 이런 측면에서 에스라의 2차 귀환,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 에스더 사건은 1차 귀환과 2, 3차 귀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건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 아하수에르 왕이 네.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뭘 이렇게 뒤져봤는데 와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때 하나님 그날 또 우연히 이거를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네. 잠을 안 재우시는 거지. 모르드게를 떠올리게 해서 얘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살려는 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가 안정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지구가 낙과범이 만든다라는 예, 예. 것은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죠. 네. 달리면서 스스로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느낌에는 뭔가 전혀. 이게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가만히 뭘 조심스럽게 올려놨는데 예. 그게 하루 종일 이틀까지 그대로 올려 있는. 네. 그러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제사장 나라를 경영하시면서 어떻게 제국을 사이드 메뉴로 사용하시는지 이 보여주는 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네. 에스더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민족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래서 나와 내 민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의 관계. 자, 이런 이야기는 늘 우리가 이 친근하게 다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책이다라고도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재밌어요 지금. 2017년 들어서 네. 지금 여자들 시리즈만 하니까. 그러네. 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지난 시간에 한나였고 예, 예. 오늘 또 에스더고. 예, 예. 오, 정말. 느낌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뭐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이런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짱도 있지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맞아요. 왕이
어떤 뭐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예, 그 전략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 나랑 좀 다르네요. 우리 찰랑거리고 바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네. 성격 급해가지고. 네. 사실 주위에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용기를 갖고 무언가에 저지르고 돌진하고 뭔가 도전하는 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제가 그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한 5년 지났을 때예요. 저희 대학에서 이제 개교 기념 50주년 기념해서 노벨상을 초청해서 수상자를 초청해서 큰 국제 심포지움을 그때는 이제 드물었을 때고 네. 거의 뭐 그게 96년도 얘기니까요.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노벨상 섭외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섭외를 해도 이미 다 약속이 돼 못 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중에 한 분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발견해서 만들어서 노벨상 타신 그 바로 그 블룸버그 박사님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계셨는데 이분을 그렇게 꼭 초청을 하고 싶은 물론 이분도 2년 전에 이미 옥스퍼드 대학하고 계약이 그 기간에 계약이 돼서 저희 대학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을 꼭 모시고 싶은 그런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갔어요. 거기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그 만나고 나서 차 한잔 얻어먹고 복도에 앉아서 제가 거기서 이틀간을 시위를 했어요. 당신이 건국대학 가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안 떠난다. 안 간다. 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성공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2주 일정을 앞에 1주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1주는 건대를 이제 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야.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저희 학교에 모셔서 행사를 잘 마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무례했으면서 또 용감한. 현재 죽으면 죽으리라네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시고. 남자 에스더예요. 그러니까요. 조혜련 씨는. 결국 그분이 저의 평생 멘토가 되죠.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사실 성미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권할 때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지금 그 마음이에요. 주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 분과 믿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진 못하지만 그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 그 우주가 그 드럼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번호의 아이가 나왔는데 여자인데 보이시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즉슨 이 친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죽으려고 몇 번을 결심을 하고 엄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데 이게 그 너무 애가 외로워해서 드럼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건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걔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예, 이성미 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마음처럼 해서 걔를 만났는데 너무도 이렇게 경계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싫냐라고 했더니 자기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 친한 엄마, 할머니, 이모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네. 하짜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하짜도 하짜 안 하고 나님 하면서 8시간을 네.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소래포호 가서 조개 구이까지 먹어서 성경 통독 3박 4일을 같이 네.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제가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뭐 그런 목사님들 거를 다 보내면서 그래서 진짜 죽으면 죽겠나이다 하고 네. 송도에서 정말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친구랑 같이 있었던 20살짜리 진짜 친구랑. 대단한 게 네. 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입으로 말하는 게 정말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몰랐던 아이였잖아요. 저는 모르죠.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2월 달에 그 친구는 캐나다로 가요. 심지어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가는 거잖아요. 네. 담고 그리고 이제 1월 2일 날 쉬운 정황에 가서 듣더니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 뒤집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있었어요? 아 저는 사실 좀 두려움에 좀 떨었던 때가 있었는데 대학생 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태국으로. 불교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후배들과 함께 제가 부팀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좀 먼저 믿음을 보이고
예, 솔선수범하고 이런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선교 이제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예. 고생했다 하시면서 야시장에 데려가셔서 이제 뭐 쇼핑도 하고 네. 도움을 주셨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맥주를 마시는 그런 열려있는 공간에서 예. 우리가 준비했던 공연을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 맥주 마시고 편안하게 예, 막 예, 세상은 막 나오는 곳인데 예. 그 지배인하고 얘기를 하더니 선교사님이 저희 무대에 올라가라고 찬양을 하라고 찬양을 하라고 네. 영어로 된 찬양을 불교 국가에서 사실 저는 술 마시는 데고 네. 솔직히 정말 맥주병 날라오면 어떻게 하나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네. 제가 선배이고 네. 후배들이 있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막내 학번 친구가 담대하게 정말 어때요 저희 네? 이런 나라에서 언제 또 열려서 해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떨렸거든요. 되게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쭈뼛쭈뼛 올라가서 저희가 준비한 월십 두 곡을 무사히 마쳤어요. 근데 제가 드렸던 기도 하나님 저희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맥주병만 날아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콜라병 날라와 공연 두 곡이 끝났는데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외국인도 있었고요. 대구 현지인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순간에 박수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때 한창 미래에 대한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일이어서 전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믿음이 후배의 죽음은 죽으리라에 얹혀서 가시죠. 얹혀서 갔죠 제가. 아 정말.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책을 오늘 갖고 오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제 어머니 성경책이고 이거는 이제 저의 30년 읽었던 성경책이고 이거는 이제 제 큰딸이 10년 읽었던 성경책인데 골동품이에요. 이 도합 한 100년이 넘겠네요 지금. 이야. 어머 이건 새로예요 새로. 새로. 이 에스더가요 한 손에 제국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 제사장 나라를 들고 있죠. 모르드개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남편이 수십만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과 전략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 정도 제국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파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너가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세 때 애굽과 히브리 민족의 관계, 제국과 그 민족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와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후에 예레미야와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모르드개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잘 가르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7년 또 한 해를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나 이제 5살에 시작해서 20살 전까지 성경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와 제국 이야기를 잘 묶어서 미리 잘 가르친다면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포착하고 필요할 때 목숨까지 던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동역자 되는 이런 멋진 꿈을 꾸는 2017년 소망하겠습니다. 예. 이건 좀 재밌는 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국 잔치를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왕과 에스더가 이제 어떤 협상 거래를 하잖아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좀 바라고 거래할 수 있을까? 뭐부터 하실래요? 저는 지혜, 아까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혜를 저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거야. 그러니까. 예. 아 그런 거? 아 그렇구나. 다른 거. 아니 지혜. 예. 아니 예. 나이가 들수록 아직 뭐 가장 어리지만 한 해 한 해 나이가 갈수록
점점 우둔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느껴져요. 지혜롭게 사람도 좀 대하고 싶고 방송도 좀 더 예, 재미있고 지혜롭게 접근하고 싶은데 지혜롭게. 아직 많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좀 지혜 요거까지 안 될까요? 예, 솔로몬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예, 뭐 이렇게 좀 지혜 하나님과 거래를 좀 이성미 씨는요? 마음이. 저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순수해요 지금도.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순수함 좋죠. 왜냐하면 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어느 날 기도할 때 계산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변질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 내가 나를 깨우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아주 그 알지 못하는 간교함과 교만함이 늘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기운들 빼고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신부로 살고 싶다는 고백? 예,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예, 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조혜련 씨는 저는 하나님하고 거래 하나님한테 예, 바라는 예,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5만 개가 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예. 성경을 완전 마스터하는 거예요. 와우. 아예 밀렸네. 정말 그래서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는 진짜 안 해. 예, 개인적인 것도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예. 돌아오는 탕자들을 그 사람들이 성경으로 다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래서 성경을 대화하면서 이 입이 깨끗해지는. 그래서 제발 댓글 같은 것도 좀 안 가. 그러니까 악플러들도 좀 하나지고. 분위기가 싹 이렇게 말씀을 읽는 부음이 그냥. 그래서 이 프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가야지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 자 교수님. 예, 교수님. 이거보다 좀 더 센 거 해야 되는데. 예? 센 거. 아, 전 좀 소심한 얘기 하려고. 얘기하세요. 예. 우리 과야. 예. 예. 아니 저는 사실 그 에스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굉장히 에스더가 머리가 좋고 그 파티 이게 전략적으로 그냥 그게 툭 자기의 원하는 걸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무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네. 이 계획을 짜면서 이뤄내는 걸 보고 저는 에스더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사실 공부를 마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에스더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서 그런 걸 지혜를 받게 됐구나. 그런 것이 확 제 마음속에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야 정말 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능력이 없다고 많이 그렇게 좌절을 하지만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가 이걸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노력을 해서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아무리 건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다 깨달았어요. 그 얘기랑 저랑 비슷하잖아요. 소심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뭐야. 너무 개인적이지 마. 결국은 지금 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 바이블. 지금 우리가 2017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가정이 바로 부모님의 성경, 자신의 성경, 자녀의 성경 이게 각 가정에서 가장 보배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소망을 올 한 해 기초를 놓는 아멘. 그런 꿈을 꾸겠습니다. 아. 네. 네. 깔끔한 정리 또 해주셨는데요. 네.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핫이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말씀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